예, 어우, 좀 많이, 예, 좀 보기가 좀안 좋네요. 예. 연상의 엘보 존나 꼽고 싶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조까지 생기긴 했네요. 예. 거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 마녀처럼 생김. 그래요. 자, 이제 미스테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딱 3시가 딱 됐네요. 예. 제가 딱 예상한 대로 딱 3시가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미스터리들인데요.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1시간 정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게 좋을까? 꾸릉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주의 미스터리. 이거 다 선별하신 건가요? 이거 괜찮아요? 아직도 과학자들이 해명하지 못한 우주의 다섯 가지 미스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다크 모드가 없는 것 같아요. 네이버라서. 아, 네이버는 아니고 다른 건데, 없어요. 여긴 다크 모드가 없습니다. 네.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스터리. 아직도 과학자들이 해명하지 못한 우주의 다섯 가지 미스터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우주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수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답할 수 없는 우주의 오래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미스터리에 대한 답은 우리 세대에서는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죠. 자, 우주의 빛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많은 빛들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죠. 작년에 과학자들은 우주가 실제로 얼마나 밝은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캠 조금 줄일게요. 나사의 뉴 호라이즌 탐사선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알려져 있는 우주의 모든 빛을 제거를 해봤습니다. 실험 결과는 과학자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죠. 빛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에는 여전히 많은 빛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뉴 호라이즌의 기술적인 문제나 과학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계산착오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빛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우주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빛의 절반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이런 희미한 이런 빛들, 이것들이 어디서 온다는 건지. 다음, 지구와 같은 행성이 존재할까요? 전에도 뭐 여러분들이랑 이제 뭐 외계인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로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드넓은 우주에 과연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일까? 지구는 태양계에서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에만 의하면 또한 태양계 바깥의 우주에서도 생명을 품고 있는 행성은 아직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크기는 약 920억 광년으로 엄청나게 거대하죠. 이 우주에서 지구의 크기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먼지보다도 더 작은, 정말 아주 조그만 입자에 불과한데 그 입자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겠습니까? 천억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은하만 해도 최소한 약 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 단 하나, 단 하나가 지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별들은 최소 하나 이상의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에는 과연 몇 개 행성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본다면 최소한 100해가 넘는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해.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가장 최소한의 수치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낸 결과물입니다. 이렇게도 많은 행성 중에서 지구와 비슷한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은 정말 단 한 개도 없을까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겠지만 전 있다고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한두 개쯤은 있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과학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지 않죠. 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저희는 시몽키에 가까운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문명의 기술 이런 것들은 외계 기술에 의해서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죠. 저희는 시몽키에 가깝습니다. 그저 지구라는 행성에, 지구라는 별에 인간들을 풀어놓고 그저 지켜보고 관찰하는, 우리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린 절대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도 절대 우리한테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계인이 나타난다 그래도 굉장히 지구에 큰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수많은 기독교인들, 뭐 종교인들 정말 난리가 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우주는 어떻게 끝날까요? 우리는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약간은 추정할 수 있지만 마지막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동안 우주의 마지막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왔지만 아직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우주의 마지막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봤는데 이 빅크런치라는 것입니다. 빅크런치가 무엇일까요? 가장 잘 알려있는 가설로는 빅뱅과 반대되는 개념인 빅크런치 가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가설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어느 날 한계점에 이것이 도달하게 되면 반대로 우주는 수축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빅뱅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빅크런치는 무한히 반복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빅바운스라는 순환 모델로 이어지게 되죠. 그 다음 빅프리즈입니다. 이 빅프리즈라는 가설은 무엇일까요? 이 가설에 의하면 우주의 마지막에는 모든 열이 사라져 공허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사라지고 분산이 되며 우주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영원한 공허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빅립입니다. 마지막으로 빅립이라는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은
우주가 가지고 있는 암흑에너지. 이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팽창보다 훨씬 더 빠르게 축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우주에 너무 과도한 암흑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우주는 폭발하게 되면서 결국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전부 과학자들의 정말 미천한 인간들의 가설일 뿐이지요. 우주가 어떤 구조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 우주, 이 드넓은 우주 속에 생명체는 우리뿐인 것인지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자,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얼핏 우주의 상당 부분은 어떠한 개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체들은 전체 우주에서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90에서 99%까지는 대략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우주에 검게 뻗쳐 있는 암흑에너지. 이 물질은 바로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입니다. 대략 7대 3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암흑에너지나 암흑물질의 발견은커녕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으로 이루어져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이 오래된 질문의 정확한 답은 과연 언제쯤 나올까요? 우주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만 되어있다. 딱 두 가지 물질로. 자, 뭐 과학 시간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빅뱅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빅뱅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빅뱅 직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설이긴 해도 우리는 빅뱅의 1초 후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뱅이 일어나기 1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빅뱅 이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나마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건 빅뱅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은 빅뱅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빅뱅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이 과학적인 상식, 이론, 이런 것들을 전부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이 우주 빅뱅의 시작. 이러한 생각만으로 벌써 우리의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영역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의미 없는 질문일 것이다. 설레도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정말 무에 대한 이 과학적 개념을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었을까요? 남극의 남쪽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처럼 말입니다. 빅뱅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는 일단 묻어두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존재, 우리의 환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 빅뱅의 시작, 빅뱅 시작 전. 저는 이것 또한 외계인이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계인이 우리한테 모습을 비춰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문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명을 생각해서 외계인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난리가 나버리기 때문에. 이 예수의 개념도 하느님도 없었던 것이고 우린 그저 외계인이 만들어낸. 그렇다면은 야훼는 무엇일까요? 야훼는 바로 외계인이죠. 저희를 만들어낸 건 외계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태초에 빛이 있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 구약 선서에 따르면 뭐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아담과 하와 예 뭐 선악과를 따먹어서 뭐 그 원죄를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정말 허무맹랑한 개소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미신론자고요. 우리는 어쩌면 아주 아주 정말 하찮은 존재일지도 몰라요. 외계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말 그 유익거리를 위한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우주도 결국엔 나음당한 거야. 다음. 냉동인간은 가능할까? 가끔씩 냉동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어떤 불치병에 의해서 암에 의해서 예, 정말 죽기 전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냉동인간을 만드는 제약회사 이 회사에 정말 어마어마한 거금을 주고 자신을 액체질소? 액체질소에 이렇게 가둬서 온몸을 완전 결빙시켜서 나중에 살려내기를 바라는 방법으로 이 정말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방법으로 예, 자신을 냉동인간화시킨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씩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냉동인간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냉동인간의 회의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냉동을 시키는 시점에서 모든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냉동화되면서 죽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사람은 죽는 것이다. 이걸 나중에 그 어떤 과학기술로도 살려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냉동인간. 이 냉동인간은 사람을 극저온, 주로 액체질소 등의 극저온 용매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135도에서 196도로 인간을 급속하게 얼려서 보존하려는 방식입니다. 어떤 불치병 등이 추후에 미래 고쳐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주나 영화 캡틴 아메리카처럼 영화에서도 자주 쓰이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실에서 냉동인간이 되려면 시니컬하게 사망에 가까운 치료 불가능 중병에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고 그 과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까진 생각하지 못했는데 냉동인간의 자신을 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일지 산 사람일지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으로 간주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얼리는 순간부터 그러나 이 미국과 같은 허용 국가들 중에서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요. 프랑스같이 아직 불법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이 냉동인간을 살릴 수 있다면서 왜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일까요? 냉동인간을 만드는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극저온 용매에서
얼리는데 그리고 나서 극저온 용매를 보존을 하죠. 추후에 깨워서 살린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물이 체내에 들어있는 생물들은 이 과정에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과학실험을 해봤었죠. 물이 얼음이 되면서 그 물은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얼리면 물이 얼면서 세포를 찢어버리기 때문에 이 내부 손상으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현재까지 나온 우리 과학기술의 한계인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냉동인간을 만들게 되는데 그냥 얼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얼음 속에 넣고 심폐소생장치로 호흡과 혈액순환 기능을 유지시킨 채 정맥주사를 놔서 세포가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시신을 냉동 보존실로 옮기고 다음 혈액 대신 동결 억제제를 주입을 하고 급속 냉각 후에 액체질소 탱크에 거꾸로 넣어 사람을 보관하는데요. 이 그림과 같이 방부 처리 과정과 동결 억제제를 넣는데 최초의 냉동인간인 제임스 베드포드는 자신의 신장과 폐에 전이 된 암을 미래에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무려 1967년에 최초로 냉동인간의 자원을 하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예요. 나이는 73살이시고요. 이 할아버지가 처음 냉동인간인데 이 할아버지가 냉동인간이 되기 위해 몸에 넣은 링거액과 용액을 섞어서 주입했습니다. 그 당시 물질을 사용한 저 아저씨는 해당 물질을 사용한 저 아저씨는 아마 얼리는 과정에서 뇌에서 데미지를 입었을 것이라고 유추를 합니다. 그 데미지가 죽음에 이를 정도인지 장애만 유발할 정도인지는 나중에 살려서 알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후 뇌에서 데미지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사용 가능한 방부제 및 동결 억제제를 찾는 노력이 지속됩니다. 이 최초로 도전한 할아버지는 어찌됐건 얼리는 과정에서 데미지를 입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016년에 냉동 관련 기술을 다루는 생물회사인 어떤 이 회사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마이너스 135도에서 토끼를 성공적으로 얼렸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들이 제안한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넘기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뇌의 수분 성분을 빼버리고 이를 부동액으로 가득 채워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부동액이나 알데하이드 계열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죠. 소주를 먹고 계속 구토해서 사망한 남자 이런 기사를 보고도 알 수 있듯이 부동액만 해도 조금만 섭취해도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알데하이드 계열 물질 특히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송강호 씨 주연의 영화 괴물에서 돌연변이 시킨 물질 리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소량의 경우 새집 증후군을 조금만 섭취해도 여러 장기기간 손상시킬 수 있다. 아무튼 굉장히 몸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본 글에 나왔던 다른 회사인 알코올 예. 자, 이 회사에서는 냉동기술을 연구하는 비영리 연구단체인데요. 여기를 이용할 시에는 앞서 다른 회사에 그냥 뭐 기술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C8 기술을 얘기하지 말고 냉동인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이 씨박 새끼들아. 자, 결론적으로 자, 이 내용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 물이 기반인 생명체는 냉동 과정에서 물의 부피 팽창으로 세포 및 장기가 데미지를 입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뭐 이렇게 이래저래 뭐 그래서 아직은 과학기술이 부족하다. 어떤 기술이 부족하냐? 얼려놓은 냉동인간을 녹일 때
녹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 오랫동안 산소 공급이 없었던 장기의 괴사 등을 아직 해결할 과학 기술이 부족하죠. 예. 근데 난 정말 그, 저, 랄프 씨랑 장건음 씨는 이걸 좀, 저, 요약, 그, 저, 이런 거 좀, 예, 마구잡이로 모아주지 마시고, 예, 좀 거쳐주세요. 새로고 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할 때 제외하고 쉬는 시간 때 한 번만이라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새로고 짐 한번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냉동인간은 아직, 예, 저는 사실 냉동인간이 불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얼렸다가 사람을 녹였는데 살아난다? 말이 안 되죠. 예, 그런 물질이 나중에 나올 확률도 없을 뿐더러. 예. 자, 요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일본 마우츠카시냐 20조 실종, 20초 동안 실종된 미제 사건. 실종 한번 보죠. 자, 봅시다. 다음 이야기. 일본 3대 유아 실종 사건 중 하나입니다. 마우츠카시냐라는 이름의 이 아이 실종 사건인데, 인간은 시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죠. 진시황의 불로초, 조지 웰스의 타임머신으로 대표되는 시간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꿈이란 태초부터 시작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그야말로 꿈으로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여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의 녹화분으로 유튜브에서 보고 계실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약 20초 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나 될 수 있을까요? 자판기 커피를 뽑아먹는 것, 심호흡을 두어 번 하는 것, 별풍선을 충전해서 별풍선을 쏘는 것, 100m를 전력 질주하거나, 이를테면 방금 전까지 있던 아이가 연기마냥 사라져버린다거나, 장담컨대 20초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20초를 되돌리지 못해 아직도 가슴을 찢고 있는 부모에게는 반드시 말이죠. 자, 여기 이 사진의 아이 마우츠카오야 마츠오카 신야군입니다. 당시 4세였어요. 오늘 할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마츠오카 신야군. 사건 시간과 장소는 제가 태어난 해군요. 1987년 3월 6일입니다. 도쿠시마현 사다미츠정. 이바라키현에 거주하던 마츠오카의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그중 두 번째 자녀이자 장남이 바로 마츠오카 신야였는데, 이 마츠오카 신야는 지극히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에게 일어난 기괴한 사건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외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마츠오카 가족은 짐을 챙겨 급히 그들이 살던 이바라키현으로부터 500km 이상 떨어진 도쿠시마현으로 향했습니다. 신야의 어머니인 마츠오카 케이코 씨의 친척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한 것이죠. 자, 사건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이 도쿠시마현의 마을 전경입니다. 하룻밤 묵기로 하고 그 다음 날인 3월 7일 아침 8시경 신야의 아버지였던 마츠오카 마사노부 씨는 기분 전환을 겸하여 아침 식사 직전 신야를 포함한 아이들과 가볍게 도쿠시마현에 가볍게 산책을 나갔습니다. 사마미츠정의 친척집은 산 중턱의 고도 200m가량에 있는 산속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건물이라곤 그 집 한 채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아주 인적 드문 곳에 있었는데요. 마사노부 씨는 10분가량 아이들과 산책을 하다 친척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분명 아이들은 마사노부의 뒤를 잘 따라오고 있었어요. 친척 집은 산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집 앞에는 10m가량의 돌계단이 존재했습니다. 마사노부 씨는 신야가 돌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서 집 현관으로 들어가 아내 케이코에게 안고 있던 막내 아들을 들어서 건네주었죠. 하지만 활동적이었던 신야가 산책을 더 하고 싶어 라고 말했기 때문에 마사노부 씨는 신야와 함께 산책을 조금 더 할 요량으로 곧장 뒤를 돌아 집 앞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야가 있어야 할 돌계단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사노부는 분명히 숨을 몰아쉬며 분명히 올라오고 있었던 자신의 아들 신야를 봤었는데 그가 현관문 앞에 있던 아내에게 막내 아들을 건네주고 다시 돌계단으로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20초였습니다. 고작 20초. 마사노부 씨는 이성을 되찾아 신야가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신야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증발해버렸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곧 가족들은 물론 친척들과 마을의 소방단원들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인근 산을 쥐잡듯이 뒤졌지만 신야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마치오카 마사노부 씨는 3월 7일 오전 10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당초 경찰은 신야가 산에서 길을 잃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경단원 그리고 주민들을 동원해 산 주변과 마을 외곽까지 수색을 했는데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인원만 200여 명이었습니다. 3개월간 조사했지만 신변 확보는커녕 일말의 단서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20초가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잠깐 뒤돌아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20초 안에 아이를 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닐까요? 따라서 이 황당무계한 괴 사건의 수사는 자연히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마을 사람들은 신야가 실종된 다음에야 마치오카 가족이 온다는 것을 알았을 정도였기 때문에 계획적인 유괴의 가능성은 아예 닫아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디선가 전화가 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9일째 되던 날인 3월 16일 신야군의 가족은 친척집에 남아 신야의 소식을 기다렸으나 일체 소식이 없자 다음 날 3월 17일에 일단은 이바라키현의 본가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친척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울려왔습니다. 전화는 이바라키현의 세이케 유치원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야의 누나였던 장녀가 다니던 유치원이었는데 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같은 세이케 유치원에 다니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학부모입니다.
세이케 유치원에서 마츠오카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위문금을 모았습니다. 위문금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언제 돌아오실 예정인가요? 당시 전화를 받았던 케이코 씨는 예정대로 아마 내일쯤 도착할 거예요 라고 말을 했고 통화는 그대로 끝이 났는데 그리고 마츠오카 가족은 예정대로 17일에 이바라키현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며칠이 지나서도 유치원에서 연락이 없자 이를 유약이 생긴 케이코 씨는 마침내 세이케이 유치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치원 측에서 돌아온 대답은 그야말로 소름이 돋았는데요. 저희는 위문금을 모은 적도 없고요.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원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행 중 다행에도 전화를 받았던 케이코 씨는 전화를 받았을 당시 여자의 목소리가 끝자락의 억양이 약간 살짝 놀려가며 살짝 올라가는 이제 우리도 사투리가 있듯이 일본에도 사투리가 있는데 이 끝자락의 억양이 살짝 올라가는 도쿠시마 사투리였음을 기억을 해냈다고 해요. 이는 그 전화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전화였음을 반증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도쿠시마 사람이었다면 500km 떨어진 이바라키현에 실종되지 않은 신야군의 누나가 기다리는 유치원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는 것이며 두 번째, 여자가 이바라키현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마츠오카 가족의 집 전화가 아닌 도쿠시마에 있는 외가 친척집의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걸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기술로는 전화 내역을 토대로 역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그 의문의 여자와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체불명의 전화는 결국 수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1%도 해결되지 못한 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 실종 사건을 다루고 있던 어떤 프로그램의 한 통의 제보가 옵니다. PD가 그 전화를 받았고 제보자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저는 카와사키에 사는 땡땡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야의 행방을 잘 알고 있어 제보 전화를 드렸는데요. 제 이름이 밝혀져서는 안 되니 제 이름을 좀 익명으로 해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익명 보장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와타나베 마리 아나운서는 익명 보장의 전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비밀 유지를 깬 채 카와사키의 누구누구씨라는 이 그 이름을 제보자의 실명을 밝혀버린 채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결국 연결된 제보 통화에서 남자는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으니 말을 할 수 없겠군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몇 차례 시도된 남자와의 재접촉 또한 끝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실종 사건은 찝찝하게 그지없이 종결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츠오카 신야가 살아있다면 지금은 저와 나이가 36이겠네요. 31살이었을 마츠오카 신야의 나이는 2018년인데 현재에도 마츠오카 신야의 신변에 대한 정보는 일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기타 목격담. 실종 사건 후 신야의 아빠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는데 수사에 필요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함이었다고 50회 이상 TV에 출연했고 집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며 제보를 호소했는데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수많은 목격 증언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신빙성 높은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자, 90년에 온 제보
입니다. 야마가타현 요네자와시의 한 백화점 앞에서 신야곤을 쏙 빼닮은 아이를 목격을 했다. 이 제보를 받은 마사노부는 바로 요네자와로 향했는데 백화점 주변에서 전단지를 배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 주부가 근처의 공원에 매점에 신야로 추정된 아이가 있었다고 증언을 하게 되고 결국 찾지 못했고 계속 2000년까지도 제보가 왔었는데 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제보입니다. 케이코의 친구인 지인이 제보를 했는데 신야가 실종된 다음 날 도쿠시마현의 하와사 해안에서 신야랑 닮은 애를 봤다고 그 애는 30대 후반으로 보인 남자가 안고 있었는데 아이한테 말도 걸지 않고 부모 자식으로 보기에는 여러모로 좀 수상해 보였다고 습격자는 도쿠시마 출신이기에 신야군이 실종된 것을 사건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고 이 사건 당시 도쿠시마 지역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에 많은 도쿠시마 사람들이 신야의 얼굴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가 신야가 맞는지 아닌지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남자는 아이를 감추려는 듯 바로 흰 승용차를 타고 아이를 태우고 해안을 떠났다고 참고로 목격자는 사건 당시에는 사건에 휘말리는 게 싫어서 제보하지 않았다고 호랑이가 물어간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그 부근에 이제 산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호랑이일 수도 있죠. 호랑이라면 가능하죠. 20초 안에 아이를 낚아채서 사냥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게 진짜 미스터리가 아닐까? 애들이 뒤에서 잘 따라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가 아빠가 막내 애를 안아갖고 엄마한테 주고 그 순간은 20초밖에 되지 않았는데 돌아보니까 애가 없어지는 사람의 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20초 안에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신야가 소리를 못 질렀을까요? 입을 막고 그렇게 한다 그래도 소리는 들렸을 것인데 나는 약간 이런 게 좋더라. 이런 류의 이야기. 초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나는 해요. 예. 초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다. 갑자기 사람이 불타서 제로 남아버린다든지 잘 가고 있던 배가 바다 위에서 갑자기 확 사라진다든지 그런 이야기들. 이거 영상으로 있다고? 진짜? 마초오카 신야 영상이 어떻게 남아? 그니까 다 살묵지가 뭔 이야기지? 심야 괴담의 레전드 편이네. 네. 살목지 사연. 많이 무섭습니다. 많이 무서워?
진짜? 예. 실화라서. 실화라서? 예. 코트야, 나 너무 무서워. 나도 무서워. 실화래. 기운하기만해 18 진짜 나간다 나만해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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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무섭대. 얘 랄프가 원래 무서운 거 아예 그냥 얘는 공포심이 없거든요? 랄프는? 근데 랄프가 무섭다고 할 정도면은 진짜 무서운 이야기 같아요. 이야기는 얼마나 길어? 숫자 좀 많아요. 한 50장? 50장 정도? 네, 그렇게 많진 않아. 좀 보고 나니까 무섭다. 나 진짜 돈 싸버린다 태훈아. 잠깐만. 가자. 자, 무서우면 다들 대지려나 어차피 처안 움직여서 땀도 안 흘리는데 식은 땀이라도 흘리자. 다들 예 좀 많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많이 무서울 수 있어요. 제가 또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MBC 심야 괴담회라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게 첫 회부터 봤었거든요. 파일럿 프로그램일 때도 봤었는데 그 중에서도 레전드 중에서도 레전드라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와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좆된다 이거 진짜네. 상장 준비 완료. 갑시다. 줄 모두 빨리 기기 처자로 가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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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시작할게요. 나 죽어버려. 심야 괴담의 레전드 살목지 사연입니다. 자, 때는 2011년 2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연의 제보자였던 차를 몰고 퇴근을 하던 지희씨. 산을 가로지르는 어둑한 시골길이었습니다. 시야가 가려질 정도로 심한 안개가 끼고 있었고요. 오직 내비에 기대서 조심조심 운전하던 지희씨.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길에 대한 예감. 분명히 아스팔트 도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어느 순간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 분명 내비상으로는 맞는 길이었는데 여전히 같은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하라는 반복된 안내에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찰랑거리는 검은 물이 눈앞에 보였고요.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저수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겁이 난 지희씨.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려고 했다고 해요. 후진으로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직진입니다. 내비는 여전히 같은 곳을 안내하고 있었죠. 바로 앞에 길이 없었음에도 말이죠. 계속해서 저수지로 직진을 하라는 내비게이션.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내비게이션을 꺼버리는 지희씨. 어느덧 저수지 쪽을 벗어나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는데 그 순간 그만. 다행히 아스팔트 길이 펼쳐진 풍경에 안심을 하고 눈앞에 보이는 익숙한 도로가 나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있는 지희씨. 무서움을 진정시키려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방금 죽을 뻔했어, 엄마. 아니, 내비 따라가는데 저수지가 바로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전부터 그쪽 길로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 나 무서우니까 우리 다른 얘기하자. 모임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지? 아이, 오늘 덕종이 엄마가 한 통 냈다. 덕종이가 첫 월급 탔다고 용돈 줬다나 뭐라나. 아주 얼마나 신이 나던지. 순간 당황한 지희씨. 엄마, 덕종이 엄마라니? 덕종이 엄마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갑자기 말이 없어진 엄마. 휴대폰 화면 속 통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는데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 속에서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에서 들려온 이상한 웃음소리. 놀라서 전화를 끊어버린 지희씨. 그런데 다시 걸려온 엄마의 전화. 엄마, 전화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무슨 일 있었어? 왜 내비대로 안 갔어? 다시 전화를 끊어버린 지희씨. 또 걸려온 엄마의 전화를 결국 수신거부를 하고 마는데 핸드폰 상단에 떠있는 서비스 불가 표시. 무서움에 핸드폰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다행히 별일 없이 집에 도착했는데 어리빠진 지희씨에게 자초지종을 묻는 엄마.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는 엄마. 다시는 그 상기를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2011년 2월 22일 화요일 그 산길을 피해서 21번 국도를 지나 또다시 퇴근길에 오른 지희씨. 그녀는 교통사고를 그만 당하고 맙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는데요. 아이고 내 새끼, 영영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
이틀째 혼수 상태에 빠졌었던 것이었죠. 교통사고 있던 날은 2월 22일, 오늘의 날짜는 2월 17일입니다. 17일, 저수지에 빠질 뻔했던 날로부터 이틀 뒤, 엄마에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지희 씨의 교통사고가 있던 날은 저수지에 빠질 뻔했던 2월 15일인 것입니다. 흙길을 빠져나와 아스팔트 도로에 접어든 그때, 역주행하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에 약간의 출혈은 있었지만 부러진 것도 없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서 약에 취해 잠이 막 들었는데 갑자기 팔 위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 간호사를 확인하고 다시 눈을 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간호사. 고개를 살짝 돌려 간호사 쪽을 내려다보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간호사의 다리. 간호사는 갑자기 지희 씨 얼굴 바로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죽었는지 말해줄까? 간호사의 목소리는 사고 당일 전화기에서 들린 목소리였습니다. 도망가려 안간힌은 쓰지만 열리지 않는 문. 점점 다가오는 여자. 공포에 휩싸인 지희 씨는 눈을 감아버리는데, 아이고 내 새끼, 영영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 또다시 중환자실에서 눈을 깹니다. 2월 17일 목요일, 모든 것이 며칠 전과 같은 상황이죠. 눈앞이 점점 흐릿해져 가는데 지희 씨를 내려다보는 엄마의 뒤로. 급히 빨선 두 눈의 여자가 지희 씨를 향해 씩 웃고 있습니다. 다시 기절을 하고 마는데, 며칠 후 태어나자 맞아 엄마의 무당을 찾은 지희씨. 엄마와 무당을 찾은 지희씨, 미안합니다. 엄마랑 같이 무당을 찾았는데 무당이 지희씨를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둘이 들어오네? 모든 일을 무당에게 설명을 하는데, 저수지네 저수지, 거기서 여자가 붙었어. 지금 자기 머리카락 끝에 그 여자 머리카락이 붙어있어. 저수지에서 굿을 하고 나서 그때서야 괜찮아진 지혜씨. 그때 혼란스러움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였고, 어디가 꿈이었고 어디가 현실이었을지 아직도 긴가민가 하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주인공의 차 상태입니다. 오디오가 튀어나올 정도면 굉장히 큰 사고였어요. 에어백에 머리를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는데, 저수지 근처 길에서 발견된 핸드폰, 2월 15일에 던졌던 핸드폰. 자, 그렇다면 살목지 이야기라고 했는데 살목지가 대체 무엇입니까? 자, 살목지는요, 충남 예산군 산기슭에 자리한 계곡형 저수지였어요. 서해 바닷물이 앞까지 들어왔다고 해요. 바닷물살이 드나드는 길목, 바로 살목지라고 합니다. 이게 주인공이 밤에 갔던 그 흙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차를 타고 와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고 있던 그 살목지 입구인 검은 물
바로 이 저수지라는 것이죠. 이 앞에서 내비게이션은 계속 앞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었고, 지희 씨는 정말 놀라 까무러질 정도의 그런 일을 겪은 것이죠. 약간 일렁일렁해서 여기가 저수지가 아닌가. 저기 소나무 큰 거 하나 보이세요? 여기 와서 제를 했다고. 제를 지내니까 마을 사람들이 구경까지 하러 왔었고, 저도 그분들한테 처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마을에 예전에 살던 여자가 있었는데 저 소나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고. 그 이후에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헛것을 본다고. 그 이후로 계속. 그 전까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리고 이 살목지라는 곳이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낚시꾼분들에게 꽤나 유명한 심령 스팟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한기가 많이 흐르고 이 귀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이야기를 제가 보니까 저도 예전에 그 목포에 살 적에 어렸을 때 겪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 네, 그 상동 체육관 저수지설이 생각이 나네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랑 같이 이제 저수지 가서 수영하는 걸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영하러 가고 이제 발에 물을 담그고 있으면 이 올챙이들이 와가지고 막 발에 있는 각질을 뭐 뜯어먹곤 했어요. 물이 굉장히 맑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수심이 깊은, 좀 앞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수심이 깊은 그런 곳이 있었는데 항상 거기 들어갈 때 되면은 이 큰 이 돌 하나가 있어요. 바위는 아니고 개소리 그만하고 지금 바이크 타고 살목지 가면 천개 느껴지는, 지금 너무 추워요 여러분들. 예.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 발에 딛는, 내가 자주 디딜 수 있었던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거기 그 바위 그 이 돌 밑으로는 예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발이 있는데 이 돌이 하나가 동그란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밑으로는 그냥 완전 수심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 돌까지만 항상 발을 디뎠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초등학교 때 애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었고 저는 수영을 잘했어요. 그래서 깊이, 더 깊이, 그래서 저 돌까지만 항상 갔었는데 그날따라 좀 긴장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 돌 뒤로 가서 물을 이렇게 몇 번 머금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 진짜 딱 저기까지만 딛고 가야겠다 그랬는데 앞으로 좀 많이 나가서 그 돌까지 갔어요. 그래서 딛고 이렇게 꽃발 딛고 이렇게 물에 떠서 이러고 있었죠 계속.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보는데 자전거가 세워져 있고 몇몇은 뭐 들어올 준비도 하고 있었고 또 중간에 친구 한 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물 안에서 이렇게 애들을 보고 그냥 보고 있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디면서 뒤로 푹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물을 마시고 놀래서 앞으로 계속 갔어요. 가가지고 다시 그 돌 있는 자리에 가서 서서 소리를 지르려고. 이 물 수심이 이렇게 있으면 이마까지 이러면서 애들이 봤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러면서 꽃발 디디면서 이렇게 가다가
애들이 보여요. 그리고 얼굴 한번 딱 닫고 눈을 떴는데 어떤 낚시하는 아저씨가, 이 벙거지 모자를 쓴 어떤 아저씨가 분명히 뒤에서 있었거든요. 낚시를 하던 아저씨가. 그리고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아, 낚시 나온 아저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계속 애들 있는 쪽으로 갔어요. 가서 수영 물돼지 출몰. 그래서 잠수를 해서 앞으로 쓱 가서 다시 어느 정도 수심이 되는 곳으로, 가슴 쪽까지 수심이 오는 곳으로 가서 고개를 들면서 머리를 쫙 넘기고 애들한테 그거 업소녀가 할로윈 분장한 얼굴을 닦으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굴 닦으면서 와 나 죽을 뻔했어 하는데 그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예, 그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우리들 조는 거 너무 귀여워. 이 새끼 장기가 썰푸는 거였는데 개 퇴물다 됐네. 꼭지도령님 아니었을까? 진짜 내가 목지에서 낚시 중인데 여봤어? 귀신이랑 놀고 있다. 내가 진짜 무서운 썰 하나 아는 거 딱 하나 있는데 물에 뛰어든 거. 그거는 그 연예인 이야기야. 낚시꾼이네. 연예인들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한 번씩 여름에, 예전에 뭐 해피투게더도 그랬고 여러 이야기들이 그랬는데, 이제 연예인들이 푸는 썰은 참 재밌어요. 귀신 썰. 왜냐면 정말 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가수들이 푸는 녹음실에서의 그런 귀신 썰, 혹은 영화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귀신 썰. 전 그 중에서도 베스트 귀신 썰은 바로 백지영 씨가 풀었던 음마 아파트 화장실 썰이에요. 존나 무섭더라고요. 보면서 랄프랑 흠이한테 이거 좀 준비를 해달라 그랬었는데, 예, 안 해줬어요. 이 은마 아파트 그 화장실 썰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퍼진 이야기도 아니고, 저는 보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더라고요. 볼까요? 몰라. 자, 볼게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얘기해줄까?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해서 잊어지지가 않아. 내가 가장 끔찍했던 감이 얘기해줄까?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해서 잊어지지가 않아. 내가 어렸을 때 꽃가루 알러지가 되게 심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홍제동인가 거기 살다가 화곡동으로 이사를 갔어. 거기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가고 나서도 며칠 동안 막 그 비행기 소리 때문에 막 온 식구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는데, 그때가 봄이었는데 꽃가루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등에 두드러기가 생긴 거였는데 등 전체가 두드러기로 다 덮였어. 그런데 이게 보통은 뭐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그러면 낫는데 일주일 내내 두드러기가 나니까 고열나지. 엄마하고 아빠가 몇날 며칠을 고민하고 나를 간호를 하고 하다가 안 되겠다, 이 동네가 이상한 것 같고 못 살겠다, 이사를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보름 만에 이사를 했어. 내일 이사가 마지막 밤이야. 그래서 우리 그때 침대도 없었어. 우리 집에는 이불을 깔아놓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몸이 막 안 좋으니까 막 누워가지고 잠들기를 막 바라고 있는데 틱틱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빨갛다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그래서 뭐지? 누가 불 껐다 켰다 하는 거지? 그랬었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불을 다 켜고 끄고 하잖아. 그때는 이렇게 까만색 코처럼 생긴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옛날 그거 알아? 옛날 스위치? 그 집이 그거였어. 그랬는데 내가 너무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누가 봐 자꾸 불 껐다 켰다 하는 거 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내 이불 끝에서 까만 손이 나와가지고 기다란 손이 나와서 그 벽에 있는 그 스위치를 계속 이러고 나 그래가지고 그때 어린 나이에 목소리도 안 나고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신을 잃은 건지 잠을 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상태로 이제 기억이 없는 상황에 그 다음날 엄마랑 아빠가 나를 겁나 깨워서 일어났어. 나 몇 시간 잤는 줄 알아? 8시간. 나 때문에 이사를 못했어.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질 않아가지고. 근데 애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막 열도 내려주고 막 별걸 다 했는데 일어나지 못했어. 18시간. 그러고 반이 있었다니까. 그러고 나는 그걸 엄마 아빠한테 얘기 못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얘기했어. 근데 엄마가 그 집이 진짜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 이 썰은 시작에 진짜 그 저게 불가해. 장난에 불가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백지영 씨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그 음마 아파트 저 화장실 썰이었나? 그게 뒤져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제가 각색을 해갖고 차라리 풀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제가 그 해가지고 예 해드릴게요. 영상을 이렇게 틀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연예인 예. 무서운 썰 중에 코니 형이 최고 아님? 아 진짜 무서워. 나 정말 무서웠어. 난 이거 보고 와 대박이다. 예. 이건 제가 좀 준비를 할게요. 랄프 시켜다가 잘 저기 해서 그 준비를 해갖고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무서운 썰. 이거 괜찮겠다. 연예인 무서운 썰, 연예인 공포 썰 모음 해가지고 내가 각색해갖고 풀어주는 거지. 이런 효과음 같은 것도 다 해가지고 괜찮겠네. 그거를 이번 주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저 백지영 씨 동영상을 트는 거는 저작권에 안 맞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틀다 보니까 느꼈어. 아 이거 백지영 씨 건데. 이걸 제 각색해 갖고 내가 이렇게 저 자료 수집 잘 해가지고 푸는 거는 괜찮은데 저작권법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우리 상도덕은 지키고 살아야죠.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준법 정신을 지키도록 할게요. 자 일요 미스테리는 딱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주 아까 했잖아. 백지영 씨가 괜찮다고? 아 진짜? 제가 따로 또 나는 안마방에서 나이 많은 아줌마가 들어올 때 가장 무섭던데.